자, 이제 대파와 양파가 어느 정도 다 익었죠? 네. 네. 향은 기가 막히죠? 아, 최고예요. 자, 이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양념을 한번 넣어볼게요. 네. 자, 오늘 제육볶음은 너무 짜게 먹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. 불맛 내는 게 또 포인트예요. 아, 불맛 나야지. 네, 불맛은 반드시 내줘야 됩니다. 네, 불맛이는 또 근데 직화로 구워야 나는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잖아요. 요즘 뭐 요리하시는 분들은 다 토치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김장도 토치로 이렇게 불맛을 내시는 건가요? 아하. 토치요? 네. 토치가 왜 거기서 나와? 그렇지, 그렇지. 네. 토치가 왜 거기서 나와요? 야. 그럼요. 네. 토치 없이 불맛 내는 비법들은 우리 알 가족들 다 알아요. 그렇죠. 자, 지금부터 보세요. 네네네. 간, 간장 두 큰술이면 되는 거예요. 기름은 그냥 팬 가상자리로 싹 이렇게 불려주시면 불향이요. 근데 진짜 네. 순간 불향이 확 나네요, 진짜. 그렇죠? 우와! 우와! 자, 이제 양념을 하나씩 차례대로 넣을 텐데요. 맛술의 단맛이 있죠? 네. 고기 속에 먼저 들어가서 고기가 부드러워져. 아. 우와! 최고다. 그다음에 어머, 여기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? 설탕 한 큰술 넣어줄게요. 와. 네. 아, 정말 기분 좋은 맛이다. 진짜. 와. 야, 향만 어디 다 담아가고 싶을 정도로 이거 진짜 오버 아닌데? 응. 자, 여기에 고추장 두 큰술 넣어줄게요. 네. 아, 고추장 넣으면은 갈짝지근해지죠. 아. 맞습니다. 네. 네. 그다음에 중간 고춧가루 네 큰술 넣어줄게요. 아, 중고춧가루. 아, 향 좋다. 아, 그죠? 네. 오, 색깔 봐! 자, 여기다 다진 마늘 두 큰술 넣고요. 네. 그다음에 불을 바로 꺼주시면 돼요. 아, 와, 진짜. 근데 또 뭐 금방 이렇게 뚝뚝뚝뚝 되고. 이제 거의 다 볶아졌으면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깨소금 한 두 큰술만 쫙 넣어주시고요. 깨소금.